예, 최근에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초에 중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는 중국의 판다 외교 상황과 함께 지금 중국이 개최하고 있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최근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뉴스, 이제 판다, 푸바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이게 협약에 따라서 중국으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네,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관례상 그렇고 또 규정상 그렇습니다. 뭐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었고 또 네. 그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푸바오도 그런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게 또 중국이 외교적으로 이 판다를 잘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관계가 좋으니까 한중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예. 또 새로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푸바오의 유력한 신랑감이라고 하는데 예, 판다 위안몽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예, 프랑스에서 이제 태어난 판다인데 이 위안몽도 보니까 먼저 지난해 중국으로 반환됐대요. 위안몽. 네. 근데 굉장히 좀 뭐라고 성대하게 그 이별식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지금 푸바오도 그렇고요. 중국 밖에 있는 판다들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식이종이죠. 중국에서밖에 나지 않고. 그리고 식생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태어나가지고선 처음 먹는 대나무만 먹고요. 그리고 곰인데도 불구하고 예. 초식동물입니다. 아, 대나무도 가려먹는 겁니다. 네, 가려먹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대나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요. 1년에 연간 한 160억 정도의 대나무를 수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겪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번식도 쉽지 않고요. 지금까지 번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이 가장 많은 번식을 해왔고 예. 또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도 제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국에서 이제 식이종이기 때문에 예. 또 귀엽고 모습도 귀엽기 때문에 뭐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그 동물원들은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예. 우에노 공원 같은 일본의 공원은 그 입장객 수입으로서도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상품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외교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나라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좀 그 예정된 시간보다 좀 빨리 반환하라 뭐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빨리 반환하라는 예.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압박 수단으로 쓴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반환을 하는 경우 보통은 이게 희귀종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하거나 재차 있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연장 요구를 하는 경우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아가지고선 그 계약이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마리까지는 있었는데요. 계속 그게 줄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요즘 네. 중미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게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선 곧 있으면 한 마리밖에 안 남는다는 그 얘기가 정도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중국이 이 판다를 가지고선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해서 조만간에 아마 미국과의 접촉에서 그 판다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요. 예. 이렇듯 판다는 하나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도구로서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유럽 같이 뭐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보는 시선이 확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한 마리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셨고 유럽도 아마 좀 많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이거를 조금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뭐 선후 완급의 차이를 두고 조절을 해가는 것도 하나의 양국 관계의 어떤 상징성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 긴장도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의 판다 외교도 하나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후바오가 중국을 돌아가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중국을 보는 시선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은데 네. 이거 뭐 재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예.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예. 보통
민간 외교, 공공 외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외교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중적인 외교 차원에서 이미지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돈으로 쓸 수 없는 가치.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관리 기관으로서의 가치 예.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마 적당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 외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수단 다른 어떤 나라도 활용할 수 없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외교로 보면 굉장히 뭐 좋은 거죠. 예. 예. 양해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3년임 2년 차에 지금 열리고 있는 양회인데. 이게 보니까 명목상 그나마 명목상 2인자였던 총리의 역할도 더 축소가 됐다고 하고 시진핑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내용. 그래서 시진핑 천하가 부각하는 그런 행사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천하가 뭐 비단 요번에만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일찍이 뭐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예. 올해 양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됐다. 진행해서 이제 완료형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공작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리가 시진핑을 칭송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16번이나 그리고 그 이상이나 그것을 공식화했다라는 것. 뭐 대표적인 예. 표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시진핑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선 시진핑 경제 사상이 구축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경제 사상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 개인이 10년 동안 집권을 해왔지만 시진핑의 경제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경제 사상을 갖고 있는지도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적어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1인 독재, 전제적인 어떤 성격의 모습들이 이미 하나의 모습을, 틀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네. 올해도 뭐 5%로 좀 네. 잡았잖아요. 이런 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까? 네, 네. 좀 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5%. 올해도 5%입니다. 예. 작년에 경제 성장 목표치가 5%라고 발표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2%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나마 코로나 그 지난 이후에 기저 효과가 네, 좀 있었잖아요. 기저 효과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예. 작년에 성장치를 5%로 발표하면서 30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성장 목표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도 5%를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중국이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에 여전히 어렵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뚜렷한 대안이 없다. 예. 작년 말까지 중국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대체적인 경제의 형식, 세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세태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으면은 성장세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작년과 똑같은 성장세로 목표치를 정해놨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경제 성장 목표치를 5%를 얘기한 거는 좀 다소 뭐 보수적인 거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장률 목표치 5%로 정한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작년 경제 성장률을 5.2%를 달성하는데 주력을 했던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전기차, 또 예. 하나가 리듐에 의한 2차 전지, 또 하나가 태양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고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한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8%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은 30%의 비중을 갖고 있었고 예. 그 영향으로 5.2%의 경제밖에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5%를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8% 이상의 경제를 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한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예. 상당히 좀 암울한 소식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말만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 자료, 근거는 잘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네. 나타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타나는 각 성씨, 31개 성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평균 이상을 보게 되면 6.1% 이상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각 성씨의 목표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4개 성씨는 4% 이하를 수정을 했습니다. 4% 예.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허위 보고, 조작 보고, 성장률 목표치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겁이 나가지고선 예. 우리가 보통 가정 맹어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서운 정치로 인해 가지고서 겁이 나가지고선 데이터를 조작하다 보니까 부풀려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그걸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다시 하향을 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면 네. 이게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그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막 쌓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품 아니겠습니까? 중국 경제하면 요즘에 부동산 침체 걱정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 정도 거품도 그렇고 예. 양회가 열리는 날 홍콩 증시는 2.6%가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보는 판단, 중국 내부에서 보는 판단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각종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경제기관에서 지금은 중국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때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를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 5%대로 그 목표치를 잡은 그 중국 상황, 일단은 우리 투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5%를 잡은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얘기하면서 이구환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해라. 그래서 가전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차를 바꿔다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런 정책은 이미 예전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자동차 뭐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 첫 번째로는 특정 회사들을 지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선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쟁의 체계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고 두 번째로는 한 업체들, 몇몇 업체들에 대한 쿠폰 형식의 교환만 진행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일어나가지고선 예. 결과적으로는 생산 과잉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게 됐고 세 번째로는 내구재의 교환을 통해가지고선 한시적으로는 생산력이 증대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3, 4년 후에 똑같은 경제가 나타났을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경제 정책이 나타나면서 한 가지의 특징은 생산 과잉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잠깐은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차후적으로는 과잉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중국도 요즘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0까지 네.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예. 2등입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결혼 나이를 낮추는 정책 제안까지 나왔다죠?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중국이니까 나올 수 있는 제안 아닐까요? 네, 한때는 네. 농촌에 가가지고선 창업을 하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탁상공론 그리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면은 그 급박한 문제에 대한 그 긴박함은 충분히 예.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의 문제는 우리보다 사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 저소득인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양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장기 채권, 장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선 예.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마치 예. 뭐와 같냐? 손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지금 할아버지들한테 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손자들은
인구가 저 줄거든요. 그럼 손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은 당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 확대를 12년에서 9년으로 다축한다라는 거는 사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는 얘기고요. 남녀 20세, 22세를 18세로 해서 결혼 연령을 낮춘다는 거. 결혼이라는 것이 법적 연령을 낮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차라리 저거를 위한 부분보다는 자녀들을 갖는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자, 중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인데 네. 중국은 지금 누가 이길 바라고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일단 트럼프를 상대하기도 쉽지 않고요. 바이든을 상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을 상대할 때는 장기적인 동맹과 우방국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바이든의 장기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스러울 거고 트럼프는 부담 분담이라는 번든 쉐어링이라는 문제 속에서 굉장히 첨예한 어떤 각축, 이익의 분점이라는 문제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가 반중 정서가 강하다라는 데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중국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트럼프가 부담 분담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동맹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격이 생기는 걸 이용해 가지고선 중국이 동맹 관계의 그 이격을 이용한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이 잡아야 빈틈이 좀 있다. 그렇죠. 아니요. 트럼프가 잡아야지 빈틈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트럼프가 4년 전에 정권을 장악했을 때 방위비 분담으로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것이 중국에게는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한테는 관세를 때렸지만 한국은 미국에 대한 동맹 관계가 이게 동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때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그런 관계를 문재인 정부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측면이 문재인 정부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죠.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란 문제는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